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는 지금 서충주 신도시로 불리는 충주 기업도시에서 촬영 중이고요. 여기는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가 되겠고 이쪽은 충주 첨단산업과학단지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도로 건너편에는 17,200평의 부지에 126필지의 주택지로 조성된 서충주 포렌 시에타운이 보이네요. 이쪽은 현재 서충주 신도시의 본 도심이자 중심 상권으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멀리 600여미터 전방에 보이는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이 되겠고 그 이편한 세상의 뒤편에 중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건데요. 이곳으로부터 사부작사부작 걸으면 10여분 걸릴 테고 차로 후딱 주행하면 2, 3분 걸리겠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필지의 주택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대로로부터 주택지로 연결되는 입구이고요. 입구의 좌우측으로 26개 필지의 주택지가 있는데요. 이 바운더리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서 주택 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중장비 작업은 아무래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텃밭이 중이겠죠. 이 위치로부터 승용차를 기준하여 기업도시 도심은 3분, 과학단지 도심은 5분, 충주 도심은 20여분 거리이고요. 조합 대로에서 좌회전과 우회전으로 1.5km를 진행하면 중앙탑 하이패스 IC를 통해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요 8m 도로의 양쪽으로 풀밭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밭이요? 산이요? 쉽죠? 엄연히 당당한 나대지이고 상단의 지적도처럼 필지 분할되어 있고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건축에 필요한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겁니다. 도로바닥에 희미한 하얀 선 보이시나요? 소개토지의 북동 꼭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 왼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20m가량까지가 두 필지의 소개토지 중 한 필지가 되는 건데요. 건너편에 주차된 차량이 보이실 텐데 그 라인에도 도로가 있고 이 나대지는 그 도로에도 접해있는 양면 도로접 토지인 겁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50%의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고요. 면적은 115평으로 앞에 보이는 희미한 하얀 선이 나대지의 남동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차된 트럭의 뒤까지 나대지의 남북 길이는 20m이고 이쪽에서 반대쪽 도로까지 나대지의 동서 길이는 18m가 되네요. 그러니까 토지의 모양은 정사각형에 가깝겠죠. 좀 전에 보신 토지에 인접하여 두 번째 토지가 시작되는 거고요. 두 번째 토지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면적 115평, 동서길이 18m에 남북길이 20m, 동서 양면 도로 접. 승용차 앞에 하얀 선 보이시죠? 두 번째 토지 남동 꼭지점이겠죠? 토지 평당 희망가격은 200만원입니다. 115평이니까 매매가는 2억 3천이 될 테고 두 필지가 필요하시다면 매매가는 4억 6천이 되겠네요. 언뜻 스쳐들어도 부담스럽죠? 전화주시면 제가 가지끈 깎아볼게요. 이제 도로를 따라 토지를 한 바퀴 빙 둘러볼 건데요.
지금 흐르는 곡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공화국의 전투 찬가라네요. 들으시면서 함께 둘러보시죠. My ex-girlfriend. Yeah, mine too. Mine too. Hey, shut up.
Hey, Maestro, let me get a C flat.도심 속 편리와 자연 속 여유가 가능한 실속형 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 서충주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요. 8m 소방도로에 접한 정사각 평지형의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네요.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나대지로 각 115평 면적의 두 필지입니다. 현재 서충주 신도시의 중심 상권이 도보 1km 거리에 위치하고요. 전원주택의 불편함과 도심주택의 복잡함을 회피할 수 있겠네요. 평당 200만원으로 각 필지당 매매금액은 2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